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대승불교사를 공부할 소훈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대승불교 사상의 2대 사상인 중간 사상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유식 사상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잠시 오늘 유식 사상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 공부할 강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우리가 유식 사상을 육아행 유식학파라고 하는 유식 사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학파냐? 그리고 유식 사상이 뭐를 말하느냐? 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시게 되겠고요. 유식 학파는 해심일경을 근본 소위 경전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육아사지론이라든지 식이론론 같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식학파는 누구에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중간학파는 누구에서 만들어졌죠? 용수보살에서 개창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식은 미륵보살에 의해서 점에 개창되고, 그다음에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유식사상이 이제 발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인물들이 과연 어떤 분이고 어떤 사상을 갖고 계셨는지, 어떤 저술을 하셨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유식학의 사상인 삼성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삼성론이 왜 유식사상의 가장 특징적인 사상이고 왜 우리가 삼성론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래서 병계소집성, 의타기성, 그 다음에 원성실성 같은 삼성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식학파는 중간학파와 함께 대승불교에서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사상이에요. 유식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대승사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파는 이름이 여러 개예요. 육아행파, 유식학파, 혹은 우리가 썼던 대로 육아행 유식학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육아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가를 뜻하는데요. 여기에 육아행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로 요가를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육아행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식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식을 가지고, 오직식이라고, 유식이란 말이 오직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식을 가지고 불교를 설명하는, 그리고 이제 육아행 유식학파는 이두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이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이름이, 우리야 뭐 이름이 적절하지만 이런 이름들은 그 학파의 특징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 사상은 뭐죠? 중론, 중도를 이야기하는. 그렇듯이 이 육아행 유식학파는 바로 육아행 유식학파의 사상적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유식학파를 범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주냐 푸티 마트라, 그다음에 치타 마트라예요. 이두개다뭐 마트라는 마트라인데, 이 마트라가 도대체 뭐냐? 마트라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오직. 오직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비주냐는 식이에요. 식, 우리가. 그 다음에 치타는, 치타 뭐예요? 치타, 동물 이름 같죠? 치타. 치타는 범어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치타 있잖아요. 뭐죠? 동물 이름, 그쵸? 치타 마트라. 뭐예요? 유심. 오직 마음. 응? 비주냐 푸티 마트라. 오직 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 위에 아무것도, 우리가 삼계유심이라 그러잖아요? 삼계유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 학파예요. 응? 우리 맨날 뭐 삼계, 이 세상은 다 마음이야. 응?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학파가 바로 유식학파예요. 아셨죠, 여러분? 너무 쉽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학파를 비주냐푸티 마트라라고 하든지 치타 마트라라고 해서 오직 마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학파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이거죠.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면 이 학파는 언제 일어났느냐? 이 학파는 당연히 중간 사상보다 후에 일어났겠죠. 이 학파는 인도에서 4 내지 5세기경에 등장합니다. 중간 사상보다 조금 늦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애장 사상을 공부할 때 열애장 사상은 어느 경전이요? 중기 대성 경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가행 유식학파도 이 중기 대성 경전에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뭐요? 해심밀경. 예, 이 해심밀경이 만들어지고 이 해심밀경에 나오는 사상들을 철학화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유식학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심밀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열애장 사상도, 그쵸? 중기대성경전, 승망경, 열방경. 이게 우리의 주체적인 마음에 대한 이 중기대성경전의 가장 이 핵심이 뭐냐면 주체의 마음에 대한 본질적인 추구를 하는 그런 경전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행 유식학파의 소위 경전이 바로 해심밀경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유가사지론은 현장법사가 한역을 해서 100권, 뭐 굉장히 많아요. 그 100권에 달하는 대작인데요. 이것은 이 미륵보살, 우리가 미륵보살의 이 저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심밀경과 유가사지론을 소위 경전으로 해서 이제 오직 마음이다, 삼계유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철학적으로 전개하는 학파가 바로 이제 유식학파입니다. 근데 이제 유식학파가 왜 출현을 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저희가 중간 학파 할 때 이야기했죠. 7세, 6세기경에 어떻게? 6세기경이 되면 인도 불교에서 중간 학자와 유식 학자가 논쟁을 벌린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유식 학파가 인도 대성 불교에서 흥기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부파 불교는 뭐죠? 있다고, 현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중간 학자들 중에서는 이 공을 잘못 해석해서 없다고 하는 허무론에 빠진 이런 불교 교단의 사태를 감망하던 새로운 사상가들이 이것이 공사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유. 예. 중도. 비유비무의 중도를 가지고 공사상을 새롭게 재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유식학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든지 다 맞아. 부처님도 마찬가지. 바람문교에 대항하고. 예? 그렇죠? 대성불교도 부파불교에 대항하고. 유식은 중간사상에 대항하고, 뭐든지 문제가 있어야 해결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해결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만 하면 절대 잘못되지 않죠. 사람이 그렇대요. 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 되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나쁜 사람 어떻게 한다? 아세요? 내가 왜 나빠? 하고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응? 이건 이제 구제불능이지.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나쁜 사람이야? 이거 조금, 이게 도가 좀 닦이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를 조금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건 진짜 부처죠. 그게 뭐냐면,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만 촉촉 뽑아내는 사람 보면 참 얄밉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문제,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해답은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네. 맞죠, 선생님? 그렇듯이 바로 유식사상은 중간사상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대성불교는 부파불교가 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바라문교가 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잘못되어져 있는 문제, 이것을 인식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상을 대항해서 왔다고 해서 이 사상만 따오고 저건 틀렸어, 이게 아니고 그 사상의 어떤 문제를 인식해서 그것을 고쳐줌으로써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유가행 유식학파 사람들은 중간 사상가들 중에 이 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허물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서 이제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공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응?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공을 이해하는 거야. 라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결과를 그 사람들의 해결책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이제 유가행 유식학파입니다. 그러면 유식학파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미륵. 그 다음에 무착. 예, 세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이 세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미륵보살의 가장 문제는 우리가 미륵보살이 뭐예요? 우리 보통 미륵보살이 어디, 미륵불이 어디 계십니까? 도솔천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륵보살이 과연 도솔천에 계시는 미래의 부처님이신가? 아니면은, 똑같은 이름, 똑같은 이름으로 인도에서 그냥 수행자, 스님으로 살았던 미륵인가? 이것이 지금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좀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통적으로 중국 불교에서는 무착보살이 삼매에 들어서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보살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 불교의 전통적인 설인데요. 이제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 미륵하고 다른 말하자면 4세기에 인도의 어떤 수행자 미륵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행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인지 미륵보살이 과연 도솔천의 미륵보살인지 아니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미륵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분이 유가행 유식학파를 처음에 개창하시게 됩니다. 근데 뭐든지 이제 개창자는 다른 데도 쫙 보이지만 개창자는 주로 뭐라고 할까요? 수행이 강해요. 이 논리보다. 그래서 이제 이 유식학을 논리적으로 이제 체계화 하시는 분이 이제 무착보살인데요. 무착보살은 남인도에서 북인도 출신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부파교단에 입문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대성으로 이제 그 입문을 하셨는데 용수보살의 전기에서도 보겠지만 용수보살이 대성에 입문은 하긴 했지만 대성 사상을 잘 몰라서 어디로 갔죠? 우리가 용궁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용궁에서 대성 경전을 공부하시고 깨달음을 얻었듯이 이 이제 무착보살도 대성에 입문을 했지만 아직 대성을 완전히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미륵보살을 친견하기를 이제 간절히 원했는데 이 미륵보살을 친견을 못하는 거예요. 미륵보살에게 친히 유식학을 배우고자 친견을 하려고 하는데도 영 친견을 못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 병든 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도에 다 가보셨어요. 알겠지만 인도는 짐승들을 다 이렇게 그냥 풀러놓거든요. 이 짐승에게도 자유가 있다 이거지. 자유롭게 개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살으라고 방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인도에 잠깐 가 있을 때 보니까 아우 개들이 그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그때 무착보살의 이 이야기를 기억해냈어요. 개가 병이 나가지고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무착보살님처럼 자비심이 없어서 그냥 막 도망갔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무착보살님께서 그 길에 있는 그 개가 이제 개를 보니까
걔 몸에 상처가 나는데 상처가 나니까 그 더운 지방이니까 막 벌레가 막 먹을 거 아닙니까? 걔가 무슨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의 살을 떼어서 이제 그 벌레들을 먹이기 위해서 벌레도 생명이고 개도 생명이니까 어느 하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비심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벌레는 탁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비의 보살 입장에서 보면 벌레도 생명이라고 이게 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살을 떼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 주려고 이제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벌레들이 죽잖아요. 그게 벌레들이 벌레가 거의 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혀로 벌레들을 옮기려고 이렇게 혀를 대는데 그 개가 갑자기 사라지고 미륵보살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착보살님의 대자비심에 미륵보살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무착보살님이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살님을 칭견한 무착보살님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매일 유식학 그다음 대성 공간을 배우고 아유타국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유 뭐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무착보살님이 이 미륵보살님의 간청을 합니다. 친히 오셔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안 보고는 안 믿잖아요. 이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해서 미륵보살님이 4개월 동안 밤마다 내려오셔서 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뭐 육아사지론. 예, 그것이 바로 육아사지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이게 귀중한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미륵보살님이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인지 실존인물인지 관계없이 어쨌든 무착보살에게 유식학을 가르치고 유식학의 철학을 사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무착보살에게는 동생이 있어요. 세친보살이라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무착보살이 처음에 부파교단에 입문했듯이 세친보살도 이 부파교단 설일체 유부에 이제 그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친보살이 너무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명하신 분이라서 부파 소승불교의 사상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셔서 아비달마 구사론,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구사론이라고 그러죠? 예. 이 구사론을 저술하실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형이 가만 보니까 이 아우가 무지해가지고, 대성에 입문하지도 않고, 대성을 자꾸 이제 비방하는 것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아우를 이제 대성으로 이제 인도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다가, 만나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만나야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너 좀 와, 이러면 안 올 것 같거든? 아이, 뭐 형, 나도 바빠. 이러지. 그리고 인도 얼마나 멉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형이 아픈다는 핑계로 이제 병이 났다고 이제 연락을 해요. 형이 아프니까 동생이 당연히 병문안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을 핑계 삼아서 동생을 세친보살을 이제 무착보살님에게 처서에 오게 해서 무착보살님께서 이 동생에게 이 십지경에 나오는 유식 사상을 보여주고 세친보살을 이제 뭐라지 우리 같은 지금까지 개종하는 거죠 개종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세친보살이 형에 의해서 대성에 입문하고요. 본인이 가만 생각하게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 심신미묘한 법을 너무나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회하는 마음으로 대성교학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도 하고 본인이 저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유식학을 완전히 정립한 책이 뭐요? 아세요? 예, 들어보셨죠? 예, 그다음에 예, 그 앞에 유식 20송과 유식 30송을 저술해서 유식학의 사상을 완전히 정립합니다. 이 송이라는 게 뭐예요? 노래.
개송, 개송시. 예, 이게 시로, 이제 시로서 30개, 20개, 30개의 개송으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심오한 사상을 이렇게 간단하고 아름답게. 그게 천재가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쵸? 깨달으신 분들이 아니면 참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친보살에 와서야 이제 이 육아행 유식 학파의 사상이 이제 체계화됩니다. 이 삼성설인 해심일경의 기본 가르침, 해심일경이 아까 유식 사상의 소위 경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심일경의 기본 사상이 바로 삼성설인데요. 이것은 해심일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성을 허무주의로 해석하는 오류를 벗어나게 해주는 가르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식 사상이 공간 중간 사상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공사상을 허무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지 공사상은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설의 첫 번째 뭐죠? 경계? 예, 소집성. 아, 보살님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예, 두 번째 의타기성. 예, 기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원성. 이렇게 세 가지의 이 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계 소집성이란 뭐냐면 중생이 미혹해가지고 실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집착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는 걸 행복하다고 스스로 이게 우리가 뭐예요? 반야신경에 전도몽상, 그렇죠? 전도몽상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변계 소집성입니다. 그 다음에 의타기성은 이거는 연기를 말하는데요. 이 객관적인 사물은 뭡니까? 연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합해서 이 대상, 객관적인 대상은 화합하고 어떻게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기의 하나의 작품이죠. 그래서 의타기성이고요. 그 다음에 원성신성은 이건 이제 선정, 삼매에 들어서 보면 이런 변계 소집성, 주체, 객체, 이게 주체, 객체가 다 없는 상태, 진여의 상태, 공의 상태를 우리가 원성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유식사상에 대해서 맛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유식사상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